안녕하세요. 운동하셨어요. 오늘 연타를 칠 때 상대방한테 1, 2타 이후에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연타를 전부 다 맞추기 어렵죠. 상대방이 뭐 허수아비도 아닌데 내가 치는 것마다 좁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연타를 칠 때 빛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벽을 상대방으로 칠게요.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상대방한테 연타를 칠 때 이렇게 몸이 들어가 버려요. 상대방과 내 거리를 유지해서 연타를 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들어가 버리죠. 이 상태에서 내가 연타를 그 다음에 낼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연타를 칠 때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거리를 줄여버리는 행동을 하면은 그 문제인 거죠. 물론 일부러 거리를 줄일 수도 있어요. 뭐 다른 상황에 내가 생각이 있으면은 일부러 거리를 줄여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내가 붙어버렸으면은 이제 이 손을 주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밀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두고 있었을 때 숙여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연타를 치면서 몸을 이동하면서 그런 연타를 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거리가 좁혀졌다 하면은 순간적인 체중 이동으로 거리를 만들어서 치고 이렇게 치면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게 연타 리듬하고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. 어떻게 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만약에 2부터 나가도 똑같아요.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2부터 나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바로 똑같은 리듬을 나가니까 상대방이 그거 보고 바로 카운터를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 둘 셋 나눠서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리듬이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피해도 피할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얼굴 쪽만 하나 둘 셋 하면서 내면 안 돼요. 당연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바디하고 위하고 아래를 섞어줘야겠죠. 그리고 연타 칠 때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야겠죠. 내가 양손을 번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양손 사이에 하나 더 쓰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처럼 체중 이동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어야죠. 그래서 연타 연습을 할 때 샌드백이 중요해요. 샌드백을 칠 때 내가 알아서 붙는 거 빼고는 내가 치면서 거리가 좁혀졌다면은 그걸 좀 수정해줘야 돼요. 이거는 지금은 샌드백이 투칠 때 이상이에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그것도 보시면은 샌드백이 투치고 해서 정상적인 복귀가 아니라 투치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그 다음에 투치면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가 이상이 맞는 거죠. 그래서 샌드백 연타 연습할 때는 내가 스스로 거리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춘 공격을 잘 놓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. 그리고 내가 그런 움직임 상황 속에서 거리가 멀다면 스피드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거리가 좀 가깝다면 훅도 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식으로 내가 거리에 맞춘 공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 실질적인 링에 올라가서도 잘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종합하자면 내가 거리를 스스로 좁혀버리는지 아니면은 내가 거리에 맞춰서 펀치를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공격 리듬이 똑같은지 공격 패턴이 똑같은지 양손 계속 얼굴만 치는지 바디 숙제 못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겠죠. 이렇게 연타 칠 때 빛나는 거 좀 기초적인 부분 한번 얘기해봤고요. 그럼 칠까 가서 감사합니다.